온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그 장로님들과 같이, 그 장로들과 같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신 모든 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면류관을 내리는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해주시기를, 오늘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4장의 내용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4장은 엄청난 하늘나라의 환상입니다. 그것도 하늘나라의 예배의 환상입니다.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을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보좌 앞에, 그 보좌 around에 그 무지개가 있습니다. 무지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그 보좌. 보좌는 무지개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군 천사가 있고, 아주 이렇게 땅이 진동할 만한 그런 소리가, 예배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의 음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천사들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24명의 장로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 9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아나이다 하더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할 때 면류관을 그 보좌 앞에 내려놓는다고, 그것이 그 예배, 경배의 모습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여기에 나오는 장면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왜? 우리의 삶의 목표가 여기에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통하여 역사하사 성화시켜 주시고 선행을 이루어 주시고 그 선행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시는데, 그 면류관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주님의 보좌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얼마나 표현할 수 없는 영광입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예, 우리가 선행을 할 때 우리가 하는 면이 있지만 항상 성경은 그 가장 그 기본으로 돌아갑니다. 그 기본을 생각해 볼 때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보면은 우리가 선행을 하기 원하는 마음도 소원도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그 선행을 행하는 것도 주님께서 미리 준비한 선물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행위로 인하여 그 선행으로 인하여 또 상급을 주신대요. 그 상급이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면류관으로 표현이 되고 있죠. 그런데 그 면류관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간직하며 영광을 받으며 즐기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기에 24명, 24장로는 온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열두 지파 그리고 열두 제자를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그들 그 의미가 있다면은 더욱 그게 확실하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의 지극히 큰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며 그 보좌 앞에 아바 아버지의 보좌 앞에 면류관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의 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본이 어디에 있습니까?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 동방박사 세 사람이 아니죠. 여러 사람. 동방박사 여러 사람. 세 사람이라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세 가지 보화가 있기 때문에 세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추측하는 것이지 사실은 우리는 모릅니다. 몇 명이었는지. Anyway.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에게 그 아이 예수님에게 그 보화를 내려놓는 그 장면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 보화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 보화를 예수님께 내려놓는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 지극히 당연한 것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사용하여 애굽 땅에 있을 때 아주 요긴하게 사용되지 않았을까요? 네. 우리의 선행도,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선행도 주님의 손에서 이 복음을 위하여 사용해 주실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껏 열정을 품고 이 선행을 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어느 정도 투자와 희생이 있다고 해도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쁜 마음으로 이 선행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용서하는 섬기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우리가 섬김을 바칠 때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또 한 가지의 장면이 나오고 생각나는데요. 이것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은 신약 성경의 부활장입니다. 이제 그 부활의 날,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이 모든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 발 아래 복종시킬 때 아들도 역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복종한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면류관을 아바 아버지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가 하는 행동이 바로 예수님이 본으로 보여주시는 행동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영광입니까?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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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 동안 받기만 했는데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바칠 것을 받게 된다는 것, 이 면류관을 받게 된다는 것 뿐만 아니라 그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써 예수님의 예배에 참여한다는 것, 그 특권, 그 특권의 날을 기대하며 우리가 선행을 열심히 품고 하고 그리고 지금도 하늘나라의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 요한에게 이 환상으로 보여주신 하늘나라 예배의 장면을 마음속에 항상 그리며 이 세상에서 열심을 품고 내 자신을, 내 옛사람을, 내 자존심을 죽여가며 주님의 선행에, 용서에, 사랑에
마음껏 뛰어들어가서 이 선행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을 다 돌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 같았으면은 섬기지 못했을 텐데, 더러운 것을 만지지 못했을 텐데, 나 같았으면은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을 텐데, 그런데 당신은 내가 못할 것을 아는구나. 누가 우리 대해서 그런 말을 하던가 생각을 할 때 나도 똑같은 더러운 존재지만 예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역시 이 영광도 주님 앞에 내려놓는 하늘 나라의 예배에 예배를 연습하고 또 참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 사람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 왔도다.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명랑한 사신 구주님 왕의 왕이 되시네. 동방박사 본을 받아 우리도 절하시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명랑하 한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